요가 강사 플로렌스 반문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필라테스 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다양한 탄성을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운동법인데요. 근력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동작으로 필라테스 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종류별로 탄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중간 단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요가원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옆에 보시면 밴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제일 빨간색은 강한 단계, 그 다음에 이게 분홍색은 제일 약한 단계고요. 여기 노란색은 오늘 제가 사용할 중간 단계입니다. 제일 강한 단계는 41mm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35mm, 그 다음에 제일 약한 단계는 25mm입니다. 자신의 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몸이 약하시거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환자분들은 제일 약한 밴드를 사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밴드를 길이 조절을 해서 자신의 몸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길이 조절해서 강도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란 단계부터 진행해 볼게요. 노란 단계를 가지고 오늘 저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는 라텍스 밴드고요. 이렇게 밴드를 지대는 밴드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자, 밴드를 이렇게 잡으셔서 먼저 밴드를 이렇게 중앙에 잡으셔서 높이 끌어올립니다. 약간 당겨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마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들어갑니다.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면서 들어갑니다. 한번더 오른쪽.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 팔을 펼쳐주시면서 당기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팔등 뒤쪽 근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아래로 후,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밴드 늘리면서 둘. 마시고요. 네. 마시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밴드를 앞으로 살짝 밀어내시는데요. 이제는 밴드의 간격을 살짝살짝 좁혀줍니다. 이 정도 좁혀준 상태에서 팔 뒤쪽 근육을 상완 삼두근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방을 태우면서 근력 강화 진행해봅니다. 코로 마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오른 팔꿈치를 뒤쪽으로 밀어서 활시위를 당기듯이 왼손은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밀어주시고요. 둘. 마시고요. 내쉬면서 셋. 마시고 내쉬면서 넷. 다섯. 반대팔 왼팔 하나. 팔꿈치를 뒤쪽으로 밀어요. 둘. 마시고요. 셋. 마시고요.
네, 팔꿈치 쭉 밀어요. 다섯, 마지막. 쭉 밀어요. 자, 이제는 팔을, 접은 팔을 펼쳐주실 거예요. 조금 더 강해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펼쳐냅니다. 하나, 돌아오고, 접었다가 펼쳐요. 둘,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요. 다섯,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펼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밴드를 목 뒤쪽 근육을 조금 밴드로 강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이렇게 펼쳐서 두 겹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펼쳐서 두 겹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자신의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밴드를 잡으시고요. 내 머리는 앞으로, 손은, 팔은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머리는 뒤로 밀어서 서로 조합하시면서 목 뒤쪽 근육, 후두화근을 강화하실게요. 자, 그대로 코로 마시고요. 입으로 내쉬면서 쭉, 밴드는 앞으로, 내 머리는 뒤로 지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들어옵니다.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그대로 당겨주시고, 밴드 앞으로 밀어요. 내 머리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풀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이제는 무릎 펴서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를 이렇게 끝자락을 먼저 잡을게요. 밴드의 끝자락을 먼저 잡으시고요. 양무릎이 밴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천천히 발등바닥에서 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요. 왼손 밴드 잡으셔서 허리를 꽉 잡아요. 오른손은 밴드, 팔꿈치 삼각형 큐 이렇게 만들어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어깨 살짝 밀착해서 밀어준다. 하나,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반대손 허리 잡고 팔꿈치 이렇게 기역자 이렇게 삼각형 머리 옆에서 만들어주시고요. 어깨 살짝 걸쳐준 상태입니다. 가볼게요. 천천히 마시고 팔을 뻗어내시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밴드를 크로스로 가슴, 복부 앞에서 크로스를 잡으시고요. 그대로 밴드를 짧게 잡습니다. 아래에서 잡으셔서 밴드를 당겨서 가슴 높이에서 자신의 손바닥이 천정을 하셔서 밴드를 꽉 잡습니다. 그대로 허리 펴시고 정수리 천장. 쇄골 라인, 가슴 라인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몸에 밀착해서 양팔 옆으로 확장.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꿈치 몸에 밀착.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멈춥니다. 팔꿈치 그대로 벤트 걸어줍니다. 당겨서 팔꿈치 벤트 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먹이 마주합니다. 밴드가 상당히 당겨진 상태고요. 조금 더 팔을 펼쳐서 쇄골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팔 라인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팔만 펼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밴드 살짝 풀어서 무릎에서 밴드를 빼주겠습니다. 살짝 빠져나오신 다음, 천천히 그대로 등 뒤에 밴드. 밀착입니다. 팔꿈치 몸이 밀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밴드를 짧게 잡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펼쳐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밴드 풀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밴드를 다시 무릎 아래다가 나란히 두시고요. 자, 밴드를 조금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으셔서 팔 뒤쪽 슬림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실 건데요. 자, 그대로 팔꿈치 네 머리에 밀착입니다. 가깝게 팔이 옆으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를 조금 짧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가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그 자리에 두시고, 손만 위로 뻗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밴드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밴드를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잡으셔서, 자, 내가 조금 정확하게 이쪽으로 올게요. 자, 밴드를 이제는 측면을 조금 더 강화시킬 건데요. 자, 왼쪽 오른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발바닥이 바닥 정면 바라보시고요. 그대로 허벅지 골반 정면 밴드를 높이 끌어올려서 허리 펴겠습니다. 숨을 밴드를 조금 짱짱하게 잡아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내몸 왼쪽으로 기울여서 후. 하나, 둘. 밴드 당기면서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요. 다섯. 발에서부터 팔이 사선으로 나란히. 여섯. 일곱. 뻗어냅니다.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왼발 밴드를 살짝 이동하여서 그대로 손바닥을 밴드와 함께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목 뒤에 밴드 밀착. 그대로 밴드 오른손 쭉 끌어올리시고요. 오른발 번쩍 끌어올려서 골반 높이 유지. 발도 포인하시고요. 자, 그대로 다리 축하여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밀면서 가볍게 돌아옵니다. 자, 밴드 풀어서 손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제는 다리를 살짝 끌어오셔서 반대쪽 진행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살짝 이동하여서 발을 왼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밴드 조금 짧게 탄성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팔꿈치 펴시고 정면 그대로 골반 정면합니다. 코로 마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후 하나 밴드 당겨요. 둘 내쉬면서 셋 마시고요. 내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열 그대로 돌아오셔서 오른손 3스텝 한 뼘만 살짝 이동하여서 그대로 밴드와 함께 손바닥으로 바닥에 꾹 눌러서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신 다음 목 뒤쪽에 밴드 팽팽하게 잡으셔서 왼손을 천장을 뻗어 올리시고요. 반대발 번쩍으로 올려서 골반 높이 수평합니다. 다리를 짧게 킥하여서 허벅지 안쪽, 허벅지 위쪽 중둔근을 강화시킬게요. 하나, 후, 둘, 셋, 넷, 후, 다섯, 호흡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밴드 풀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는 자, 그대로 무릎, 왼쪽 무릎 아래 밴드를 둡니다. 살짝 이렇게 무릎으로, 왼쪽 무릎으로 지탱을 하시고요. 자, 밴드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펼쳐서 잡습니다. 밴드가 절대 꼬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오른발을 밴드 위에 올려서 내발 쭉 밀어줍니다. 자, 손으로 밴드를 이렇게 잡을게요. 왼손 허리 잡습니다. 자, 밴드를 팔꿈치를 펴서 수평으로 뻗어내시고 약간 탄성 있게 잡아줄게요.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밴드 늘려서 뻗어요. 하나 둘 셋 마시고요. 넷 마시고요. 다섯 마시고요. 여섯 마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쭉 뻗어요. 마지막 열 홀딩합니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밀면서 돌아옵니다. 자,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반대쪽 밴드를 오른 무릎 아래 끝자락 이렇게 두시고요. 무릎이 올라갑니다. 양무릎 올라가셔서 밴드를 펼쳐주신 다음 발바닥에도 밴드가 펼쳐진 상태입니다. 쭉 뻗어주실게요. 자, 그러신 다음 손으로 밴드를 잡으시고 정면 바라봅니다. 마시고요. 내쉬면서 팔을 뻗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열 그대로 지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밴드 풀어줍니다. 밴드 풀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자, 기억하는 포즈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자세를 취할 건데요. 밴드는 발을 잘 걸어주셔야 되는데, 밴드의 끝자락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대로 측면에서 보여드립니다. 끝자락을 잡으시고, 그대로 오른발이 올라갑니다. 오른발바닥 중앙에. 그대로 밴드를 크로스로 잡아요. 크로스로. 크로스로 잡으신 다음, 발바닥에 밴드가 고정되도록 위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그대로 오른바닥. 밴드가 발바닥에 고정이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테이블 포즈. 어깨바늘의 밴드를 손으로 꽉 잡아주셔야 되고요. 어깨바늘의 손바닥. 손으로 눌러주셔도 되고,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먹을 쥐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하시면서 바로 테이블 포즈 자세 가겠습니다. 오른발 뒤로 쭉 뻗어줍니다. 수평으로 5회, 위로 천정으로 끌어올려서 10회 가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물을 끌어오셨던 내쉬면서 뒤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살짝만 끌어내려서 골반 높이에서 다리 발끝 당겨서 뒷벽으로 뒤꿈치 밀어줍니다. 바운스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방향을 바꿔볼게요. 자, 다리 풀어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발바닥에 밴드를 걸으실 때 풀어지지 않도록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발바닥에 밴드를 살짝 걸어서 정중앙에 걸어줍니다. 밴드 크로스. 밴드를 늘려서 당겨주신 다음 발바닥에 고정하여서 어깨바늘의 손바닥 밴드를 손으로 꽉 눌러줍니다. 엄지손으로 밴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실게요. 천천히 테이블 포즈에서 오른 다리 왼발 뒤로 뻗어줍니다. 다리 수평으로 뻗어서 5회, 천동으로 끌어올려서 10회 진행합니다. 마시면서 끌어오셨다가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다리 내려옵니다. 골반 높이에서 수평.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바운스 10회. 다리 뒤쪽에 지방을 조금 더 태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돌아옵니다. 정면 돌아오실게요. 자, 이제는 푸시업 진행해볼게요. 푸시업 팔 근육을 좀 많이 강화시키는데요. 등 뒤쪽에 밴드 이렇게 밀착합니다. 등 뒤쪽에 팔 아래쪽에 이렇게 밴드가 밀착하시도록 취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볼게요. 자, 밴드를 조금 짧게 잡으실게요. 밴드를 짧게 잡으셔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약간 당겨진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다리 무릎 조금 넓게. 여성분들은 힘드시니까 다리를 크로스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다리 크로스. 엉덩이 쪽으로 끌어오시고요. 천천히 마시고, 마시면서 내려가셨다가 내쉬면서 후, 밴드 늘리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몸이 밀착할
5시까지 내려가셨다가 5, 6,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7, 8, 9, 10 올라옵니다. 자, 밴드 풀어서 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밴드. 자, 이제는 T전 자세에 가볼게요. T전 자세의 변형인데요. 자, 발을 끌어오셔서 정면에서 보면 잘안 보이실까요? 자,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잘 보이기 위해서. 자, 오른발에 밴드 살짝 자, 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밴드를 크로스로 손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크로스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양무릎을 세워서 그대로 천천히 왼무릎 세워주시고 오른발 이렇게 발을 당겨줍니다. 밴드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짧게 천천히 팔꿈치 내몸에 밀착, 팔꿈치 몸에 밀착, 정수리 천장, 허리 펴주시고요.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대로 무릎과 허벅지는 가능하시면 일직선상에 두시고요. 나란히 하신 다음 마시면서 밴드와 함께 상체 쭉 내려 마시고요. 내쉬면서 후 팔을 펼쳐요. 마시고요. 둘 마시고요. 셋 마시고요. 넷, 팔 당겨서 가슴까지. 다섯, 당기고요. 여섯, 당기고요. 일곱, 여덟, 아홉, 마시고요. 열, 팔을 펼쳐줍니다.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반대쪽 측면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양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발바닥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밴드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크로스로 잡으면 조금 짧게 잡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잡으실 거고요. 나는 힘들다 하신 분은 조금 느슨하게 잡을게요. 그대로 허리, 등이 말리지 않도록 허리를 쭉 펴서 복부 앞으로, 가슴 앞으로 허리 쭉 펴주실게요. 천천히 마시면서 그대로 밴드 가슴으로 끌어오셔서 상체 바닥 측정까지 내려 그대로 올라오셔서 펼쳐요. 하나 마시고요. 둘 마시고요.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옵니다. 자, 밴드 풀어줍니다. 자, 밴드를 살짝 풀어서 다시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양발, 자, 또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자리에 앉습니다. 앉으셔서 다리는 11.5 골반 넓이, 무릎만 살짝만 들어올려요. 그러신 다음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발바닥에 걸어서 밴드를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시고요. 발에서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신 다음 허리 펴시고요. 정수리 천장. 밴드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다리는 11.5 골반 넓이, 무릎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허리를 쭉 펴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 당겨요. 셋후넷 당겨요. 다섯 당기고요. 여섯 일곱 여덟 당기고, 아홉, 열. 자,
옆쪽 지방을 제거하는 동작인데요. 팔꿈치 수평으로 이렇게 걸어준다. 주먹 마주 하시고요. 정수리 천장 허리 펴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회전하여서 이 팔꿈치가 내 엉덩이 가까이에 바닥 직전까지 내려가시면 되세요. 밴드 좀 짧게 잡으셔서 탄성 주시면서 바로 준비해봅니다. 그대로 허리 펴서 정수리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밴드 풀어서 제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앉은 자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밴드를 좀 문자 몇 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밴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땀이 좀 많이 나네요. 덥네요. 동작이 정확하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밴드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스탠딩이나 누워서 하는 동작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차츰차츰 올려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손쉽게 근력을 집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서 조금 더 여름,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예쁜 근육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